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연구 결과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됐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우리 건강식품 드실 때 눈 하면 떠올리는 거 있죠? 바로 루테인이에요. 이 루테인이 눈에 좋은 영양제로 알려지면서 손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서 주변에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먹고 있는 루테인, 단순히 우리가 눈에 좋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 루테인 과연 무슨 성분일까요? 어떤 효과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루테인의 성분부터 효과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 루테인은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한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망막세포인 잔토필의 한 종류예요. 자, 옆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보시면 황반과 수정체가 있죠. 이 황반과 수정체를 산화적 손상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양이 점차 줄어들고 새롭게 합성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루테인에 대한 자세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눈의 구조물 중에서 황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 황반이라는 것은 맹점 주변 망막의 위쪽에 위치하는 4mm 정도의 원형 부분을 의미해요. 황반은 우리의 시력과 색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황반이 변성되면 시야가 왜곡돼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심하면 시력을 상실하게까지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황반의 기능이 조금씩 감소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성 황반 변성입니다. 이 증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회복되지 않는 중심 시력 상실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2008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역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성 황반 변성의 유병률은 40세 이상에서 5.4%, 60세 이상에서 11.7%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에 나이가 들면서 드루젠 망막 색소상피 위축, 맥락막의 신생혈관 발생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질환인데 2013년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백내장, 조산, 그리고 녹내장에 이어서 네 번째로 흔한 실명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황반 변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어 황반의 위축이나 변성이 일어나는 비삼출성 그리고 혈관 자체가 자라나와서 생기는 삼출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발생되고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이 노인성 황반 변성 이를 치료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들이 당연히 시행됐겠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RG 연구를 통해서 황반 변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성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황반 변성 그 자체를 없애거나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고 변성의 진행을 조금 늦추어주는 효과를 갖는 건데 섭취를 통해서 우리의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연구 결과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됐었어요. 이때 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이 바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아연, 구리 이런 성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베타카로틴은 너무 과하면 폐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RS2가 시작됩니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베타카로틴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과 새로운 성분들을 더해서 RS 연구가 다시 시작된 거죠. 기존의 베타카로틴을 루테인과 지아잔틴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아연의 양을 감소시키고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존 성분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나게 됩니다. 연구 결과의 발표 이후에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루테인과 지아잔틴 약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루테인을 먹으면 눈 건강이 좋아진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얘기인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노인성 황반 변성 이 중에서 비삼출성인 경우에는 RS 제제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실험의 대상은 누굴까요? 황반 변성이 이미 시작된 사람들 대상이었죠. 그리고 효과를 본 사람들도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던 사람들이 악화를 조금 늦추어졌다는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 RS 연구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만 섭취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한꺼번에 섭취한 거예요. 즉 이미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진행한 사람에 있어서 악화의 속도를 늦춰준다는 거지 건강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안 나빠질 거야 그게 아닙니다. 효과가 입증된 게 없어요. 뭐 추가적으로 루테인이 황반의 색소 밀도를 증가시켜준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내가 이미 노인성 황반 변성이 나타난 상태거나 아니면 뭐 미약하게나 내 망막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으로 루테인을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있지만 안구건조, 눈이 가려움, 결막염이 생긴다, 이런 눈의 이상 증상,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한다, 그리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눈이 침침해, 눈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루테인을 먹어야겠다, 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충분한 함량의 RS 제제인 오메가3, 비타민 A,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E, 즉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그럼에도 루테인을 복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루테인만 드시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섭취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고 있는 눈 영양제, 여기에 루테인뿐만 아니라 RS 제제가 다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행히 루테인은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용량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흔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루테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특정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눈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루테인이에요. 복용 여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마냥 루테인만 사드실 것이 아니고 정말로 눈이 침침하고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 진료를 먼저 보셔야 돼요. 눈에 뭐가 이상인지 일단 봐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망막 변성이 있다면 루테인을 보조식품으로 챙겨 드시면서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거고, 망막변성이 아니다 하면 루테인의 섭취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건강보조식품의 복용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백날 말씀드려봐야 사실 내가 복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복용과 알맞는 섭취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도 루테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오해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